여기는 화장실 앞입니다. 화장실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동물도 찾아야 되고 화장실도 찾아야 되고, 아 큰일 날 뻔했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떠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끝까지 해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들은 뭐가 다를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태도야, 생각하는 마인드일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달라. 그럼 어떻게 다를까?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고민에 빠졌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지. 어떤 인간인가가 나온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요런 생각하지 않는다 세 가지 얘기해 봅시다. 출발. 보통 대단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사립고를 나오고 수상 경력을 많이 가져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첫째, 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따위의 고민은 우리는 하지 않아, 여러분. 뭔 말인지, 우리는 성공할 거니까, 이미 큰 사람, 된 인물이 될 거니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세뇌를 해. 여러분들은 될 수 있어, 될 거야.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니까는 잡놈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농담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접어두고 일을 추진하자는 거야.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10대 여러분들이 하든 어른들이 하든 뭐 시기를 하든지 간에 성공 확률은 다들 높지 않은 것들이야. 쉬운 거면 우리가 왜 하려고 하겠어? 어려우니까는, 이 희소가치가 있으니까는, 힘들더라도 고생을 해서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도전하는 일이니까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굳이 우리는 한다. 왜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래서 뭐를 실제로 하자라고 했을 때 고민되는 것은 사실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보다는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건 따로 있어. 이런 것들이야. 첫째, 안 될 수도 있지. 어려운 거를 우리가 도전할 거니까. 안 되면은 그 대안이 뭐냐, 차선책이 뭐냐. 우리 원서 쓰는 학생의 경우는 decision 1에 decision을 쓰지. 여러분들 다 되고 싶은 거 알아.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됐을 때의 제2방어책, 제2 추진할 수 있는 contingency plan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은 해놓고 질러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대안은 생각은 해놓고 뚫고 나가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안 됐을 경우에 나의 를 다독일 수 있는 멘탈을 대비를 일단 한다. 실패할 것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했다가 안 돼도 나는 살아갈 길이 있어, 괜찮을 수 있어 까지 대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크게 불안함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넘어가 봐. 얼굴 진짜 무섭게 생겼다. 대장님한테는, 대장 밥 먹어, 밥 먹어. 여기 있어. 괜찮아, 먹어야겠다. 어, 정답입니다. 호랑이에요, 호랑이. 어, 잘생겼어.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서로야! 서로야! 아빠 먹어봐. 지금 앞에 고기를 내밀었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아~ 잘 먹는다, 안녕! 자, 두 번째 해주고 싶은 거는 나 같은 좀 변태들 나처럼 수십 년을 하잖아 학생들. 그러면은 좀 편한 스트래티지가 될 수도 있는 면이긴 한데 그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야. 성공하려면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어요를 고민하지 말자는 거야. 나는 이거 너무너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뭐 쉽게 하고 이런 것들에 애초부터 고민하지 마. 그냥 복잡하면 복잡하게 하면 돼. 어려우면 어렵게 해결되겠지. 어려운 걸 쉽게 하려거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타트 한다 우리는. 그러면서 마음은 뒤지게 어렵게 열라 어렵겠지. 열라 어려운데 실제로 막상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또 이제 또 신이 나고 기분이 좀 나고 기운이 나서 더 하게 되는. 유후! 뭔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한 10km를 달리기를 한다 치자. 10km 뛰어본 지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아 요즘엔 뛰기도 해야 되는데 진짜 띠룩띠룩 살이 쪄 돼지가 돼가고 있는 거야. 됐고 넘어가.
10km를 뛰려고 할 때 보통 어 씨 10km 뛰려면 1시간 뛰어야 되네. 나는 한 그 정도 속도 나 빨리 못 뛰거든. 한 1시간 정도 뛰어야 되네라고 생각하면은 시작부터 막 1km, 2km 뛰면서부터 뭐 끝이 안 보여. 뭐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은 됐고 뭐 1시간 걸리든 1시간 반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뛰자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변태 갖고 무식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멘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빨리 뛸까? 알람 후딱 끝내고 들어가서 쉬게. 요런 생각도 괜찮을 수 있어. 빨리 뛰어야지 빨리 쉴 거 아니야. 아이러니컬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자체가 우리 평균적인 인간과 우리같이 성공하는 종족 우리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기분이 좋대. 여러분 같이 성공하는 종족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멘탈이다.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보도 있어.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를 걱정을 해. 걱정 따위는 접어두고 일단 그냥 지르자. 우리는 뭔 말인지 알지? 자신있게 SAT 시험으로 얘기할까? SAT 시험장 갔어. 근데 이번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해? 다시 보면 되지. 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아 요렇게 뚫리지 않는 시험이었구나라는 느꼈으니까는 I have learned something. So next time I will do it better.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아, 짜증나 씨 다음에도 안 될 거야 이런 태도만 아니면 돼 우리는. 그래서 다음에는 발전을 할 것이다. We learn something from every situation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패가 왔다 쳐도 pick it up and move on. 이런 실패는 무조건 setback이 아니다 여러분. setup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up 가기 위한 setup이 될 테니까는 항상 setback이라고 느낄 때마다 버려버리고 back이 아니라 setup이 될 수 있다. 나의 성공, 나의 발전의 setup이 될 거니까는 나는 나의 실패들을 주섬주섬 주섬 모아가지고 다시 힘을 차려가지고 다시 출발. 요런 막 실패해도 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그게 정상이야. 그게 다 마음대로 되면은 뭐 너무 시구죽 먹기 쉽지 않니? 잘 안 돼. 그래야 가치가 있어. 그래야 남들 걔네들이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쟁취해낼 거야. 그래서 한두 번 안 됐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냥 오래 무식하게 두드려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라는 건 없다. 다 배우는 과정이야. 지금 뭐 SAT 성적을 이번 달에 봤는데 다음 달에 성적이 나왔는데 잘 안 나왔어. 자 과정이야. 성공해 가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야. 자 1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씨 난 다음 시험 기회가 없어 선생님. 이번 게 마지막 찬스였는데 이걸 망했는데 뭘 다음에 잘한다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지만 노노노노노. 여러분들의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 SAT를 잘 받는 거에서 인생을 끝내고자 했던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원하는 그 대학 상위권 대학 여러분들의 그 최상향 지원, 상향 지원에 지원을 하는 거기에 합격이 되는 게 목적이지 SAT는 사실 아무거나 받아도 돼. 그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는 SAT는 낮게 나왔다 해도 기죽지 말어. 그거는 setback이 아니야. setup이 돼서 대학교는 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끝까지 GPA 관리 잘하고 활동하는 것들 학교에 참여 잘하고 원서 에세이 마무리 잘하면서 시즌 보내기 바란다. SAT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유리하겠지. 하지만 유리하다고 대학에 다 붙는 거 아니야. 방심하지 말어. SAT가 낮게 나왔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게 전체 원서의 뭐 10%에 해당되는 정도의 양이니까는 안 나와도 크게 기죽지 마라. 그냥 밀어붙여 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자 자신감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바이바이.